저희 어머니도 관리 되게 열심히 하시는 편이거든요. 그래요? 그래서 네. 혹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? 물론 있습니다. 오영씨 씨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요.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거예요. 이 모든 용종이 다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 일부에서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을 하게 되면 대장암의 그 씨앗이 되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아니면은 선종과 같은 이런 용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네. 자고 일어났더니 용종을 네. 떼냈다고 하더라고요. 자정면에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발견된 이제 궤양성 대장염 사진이에요. 보시면 이게 점막이다 보니까 약간 노루스름하게 보이는 게 염증이 다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염증이 아니고요. 네.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아주 만성적으로 염증이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게 반복이 돼서 결국은 염이 암이 되는 그러니까 대장 암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. 자, 오른쪽 사진은 대장에는 용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 사다가 요즘 정말 많이들 떼어내시는데요. 우리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왜 우리가 싹수가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 용종을 보면요. 저희가 그 싹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조직을 떼어보면요. 세포가 이게 암이 되는 세포인지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은요. 검진하실 때 대장 내시경을 꼭 챙겨서 하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. 대장암이 사실 남자만 주의할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나이가 들면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방패가 없어지니까 65세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장을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꼭 지켜내갈 필요가 있으신 거죠.